안녕하세요. 기타 캐리의 둘째입니다. 네, 오늘 You Are The Hero 3강 네, 준비했습니다. 네, 굉장히 환호성이 많은 기타 캐리입니다. 네, 저번 분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죠? 네, 이어지면서 인트로에서 했던 테크닉이 또 나오죠? 진행이 되는데 코드폼은 같아요. 코드폼은 같고 새끼손가락으로 멜로디만 네, 옮겨주시면 돼요. 네, 천천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12, 11 네. 네, 7플랫까지 내려오죠.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갈 때 슬라이딩으로 올라가죠. 슬라이딩으로 네. 여기 7플랫 하프바레에서 9플랫 하프바레로 올라올 때 여기서는 새끼손가락을 풀어주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 부분 태핑 하모닉스가 나옵니다. 이 부분인데 네, 태핑 하모닉스가 바로 나와줄 때 스트로크는 계속 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3번 손가락이랑 4번 손가락이 네, 1, 3번 줄을 잡아주면서 멜로디를 넣어주죠. 7플랫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는 업스트로크의 악센트를 주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악센트를 주시고 네, 그대로 10플랫 하프바레 나오죠. 순차적으로 멜로디를 표현해 주시고 바로 내려갑니다. 2플랫, 4플랫, 5플랫에서 검지손가락을 3번 줄, 4플랫 잡아주셔야 돼요. 네, 그대로 올라와서 라스게아도로 네, 이제 사비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라스게아도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9플랫 하프바레로 바로 넘어와서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멜로디 잡아주시고 3번 손가락으로 추가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천천히 10플랫 하프바레로 올라와서 네, 여긴데 여기도 멜로디가 지금 3번 줄에 있어요. 네, 3번 줄 멜로디를 잘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검지 업스트로크로 표현을 해주셔야겠죠. 내려와서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죠. 올라와서 아까처럼 라스게아도 반복 네, 여기까지는 갔죠. 이제 뒤에 부분이 달라집니다. 네, 12플랫으로 오셔서 네, 2, 3번 손가락으로 네, 4번 줄, 1번 줄 잡아주시고
또 브릿지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나오죠. 네, 다시 한번 천천히. 네일 어택을 하실 때 한 줄만 집중적으로 너무 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스트로크를 한다는 느낌으로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오늘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마찬가지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카페로 오셔서 마구마구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